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오늘은요, 이 중앙일보에 권혁재님이라고 하는 중앙일보 사진 전문 기자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제 핸드폰 사진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예쁜 야생화 같은 게 너무 예쁜 사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분이 찍은 사진 중에서 물매화라고 한 야생화인데, 진짜 야생화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화려하고 예쁜 꽃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네, 오늘은요, 꽃의 비름이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나봐요. 그것 중에서 가장 예쁜 둥근 잎 꽝의 비름이라는 그거를 저 사진을 좀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이 식물은요, 재밌는 게 꽃도 되게 예쁜데, 약간 꽃이 메발톱 꽃, 자꾸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너무 예쁘죠, 색깔이. 예, 아주 화사한 핑크색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맑게 되바라지게 핑크색, 되바라진 분홍색 있잖아요. 약간 막 이렇게 진짜 막 천박하게 그런 분홍색 있잖아요. 예, 그런 분홍색은 싫어하는데 이렇게 되게 품이 있고 약간 분홍색이면서 자줏빛이면서 보라색인 것 같은 이런 톤, 이거 너무 예쁘고요. 하얀색도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파리도 둥글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참 예쁘죠. 참 잘 찍으셨고 예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분이 둥근 잎 꽝의 비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3대 바위꽃 중 하나라고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위에 붙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예. 동강 할미꽃 분홍 장구채와 마찬가지로 바위에 털을 잡고 산다. 분홍색이 아주 선명하고 꽃 하나하나가 별 모양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별 모양이네요. 오각형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 아, 너무 예쁘다. 그죠? 그리고 안에 이거 수술인가요? 암술인가요? 이렇게 되게 부풀어 올라 있는 뭐가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그죠? 뭉쳐 핀 꽃들을 보면 옹기종기 별이 모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덩굴처럼 이렇게 쭉 늘어지기도 하나 봐요. 그죠? 와, 너무 예쁘다, 색깔이. 하...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디 사나 모르겠네요. 네. 조영학 작가가 들려주는 둥근잎 꽝의 비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꽝의 비름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둥근잎 꽝의 비름이라고 합니다. 색깔이 제일 강하고요. 주로 바위에 피고 줄기가 아래쪽으로 늘어지면서 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땅꽃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지니까 꽃보다 오히려 잎이 더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이파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다육질이라고 해야 되나? 좀 두꺼워 보이고, 그죠? 야, 참 신기합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네요. 그죠? 저는 근데 산책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어디 있나 모르겠네요. 잎이 동글동글한 게 연잎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위꽃 3종 세트가 다 멸종 위기종이었는데 복원에 성공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멸종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아, 너무 축하합니다. 진짜. 아, 이거, 아, 너무 예쁘다. 야, 그렇게 예쁘냐. 꽃이 이렇게 화사하게 피냐. 그죠? 아, 역시 여러분, 야생화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께서 찍은 사진 보면 야생화를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야생화 색깔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두면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 어머니랑 산책하면 꼭 이렇게 야생화를 이렇게 따오는데 너무 진짜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송 주황산이나 포항의 내연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주황산의 깃대종이 둥근잎 꽝의 비례입니다. 이걸 많이 심었다고 하니까 진짜 좋습니다. 이거 야, 너무 예쁘다, 그죠? 바위에만 사는 특별한 종류인가 봐요. 신기하네. 또 이파리도 예쁘고 진짜 이거 참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다섯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이것도 예뻐요, 그죠? 이파리 이제 꽃잎뿐만 아니라, 와, 뭐야, 진짜 너무 예쁘다. 그래서 여기는 바위가 있는 적합한 자연의 복원을 위해서 심었대요. 그래서 위치를 공개하면 손탈께서 위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거 사진만으로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찬데요, 그죠? 너무 예쁘다. 그래서 어쨌든 복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여기 자생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 군데다가 심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좋은 노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벌들도 모여들고 있네요. 예. 예쁘다, 그죠? 예. 야,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이거 조금 이렇게 움츠려 있을 때에도 좀 예쁘다, 그죠? 이게 신기하다. 꽃 복원에도 예쁘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 얼마나 진짜 좋습니까? 예. 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많이 찍으셨는데요. 이게 여러분 꿩의 비름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하는 둥근 잎 꿩의 비름이라고 하고요. 어떠한 분께서 지금 작가분께서 이 지금 이거를 자생지인 포항 뭐 내연산 이런 데에서 이제 서그 가져오셔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하시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 봐요. 진짜 이런 분이 계셔서 너무 뭐라 그럴까? 자랑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뿌듯하다고 해야 될까? 너무 저기 진짜 감사드리고 싶고요. 예, 진짜 이렇게 예쁜 식물들이 그죠?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파괴되지 않은 자연에서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아주 숙연해지는 줍니다. 이런 걸 보면 그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장흥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바다도 가깝고 그리고 산도 뒤에 있는데 산 350m 정도 되는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작년에는요, 그 9월 20 아직도 기억이 난다. 작년에 9월 24일이었나? 그때쯤에 우리 집 뒤에 이제 그 개울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많은 수의 한 내가 봤을 때 몇백 마리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뭐였지? 반딧불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반딧불이 그때 처음 봤는데 그때 그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집 뒤에 산에 그 무덤 같은 걸 정비하고 막 그러면서 그 문중사 분들이 그러면서 올해에는 5마리도 못 봤어요. 반딧불이를.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묘지도 중요하지만 반딧불이 살아있는 우리 생물들이 더잘 사는 그런 환경? 예, 그런 걸 가꾸는 게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주 아름다운 식물인 둥근잎 꿩의 비름을 소개해드렸고요. 예, 다음에 또이 권혁재 이분이 너무 제가 예쁜 사진 많이 찍으셔서 이분 나오시면 이분 기사가 오면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꽃 보면서 좀 힐링하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